가는 길 집을 낳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떠나기 싫은 가을 태양이 쌀쌀하게 불어대는 초겨울바람을 잠재워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길을 걷는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예쁜 미소를 머금었던 어여쁜 꽃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다. 버스에 올랐다. 일찌감치 데워진 엔진 때문인지 몸속을 파고들었던 밉상 냉기가 따스한 온기에 하나둘 빠져나간다. 이승만 강장이다. 기에 익숙한 공가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이 시간 광장을 휘몰아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다. 걸으라면 걷고 보라면 보고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렸다. 가만입니다. 무대에 오른다. 나와 같은 동지들을 보니 몸이 뜨거워지고 애국심이 불타오른다. 소리를 지른다. 공산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서서 목이 터지라 외친다.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소서. 주여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주소서. 주여 당신께서 세우신 선지자에게 나라 구할 능력을 주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신 주여, 이많은 백성들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결승전에 모두 도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11월 25일 강화문 집회 현장에서 송학.